안녕하십니까. 크레오 파라메터릭 모델링 파트 3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배우셨던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전 아이콘 활용하기, 블렌드, 투입, 블렌드, 헬리컬 투입 아이콘을 활용해서 텀블러를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텀블러 바디 부분 회전을 이용해서 바디를 만들고 궤적을 그리고 그 궤적을 따라가는 단면을 두개 이상의 단면을 필요로 한다는 수입 브랜드로 손잡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헬리컬 수입으로 텀블러 바디 뚜껑과 바디가 조립될 수 있는 나사산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입을 이용해서 파일대를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뚜껑 수입 회전 줄걸이를 이용해서 회전을 상당을 만들고 아까 바디 쪽에 헬리콜 수입으로 만들었던 나사산 모양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나사산을 진행해서 이런 최종 텀블러를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 기존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강의에서는 수입이나 블렌드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강의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회로 만들기, 텀블러. 데이터는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는 부품, 텀블러, 바디. 바디는 기본 제압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또 기본 제압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대 세 개의 파트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어셈블리가 이루어지는 모델 트리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디를 오픈시켜서 바디의 형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디의 형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심선을 먼저 어느 방향에다 그릴 거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선은 세로 방향으로 그리기 때문에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그리고 텀블러 바디를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영상은 스케치한 후에 치수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아이콘 선택한 후 꼭지점과 중심점, 꼭지점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의 가운데 휠 버튼을 선택을 하면 치수가 제어가 됩니다. 이제 꼭지점과 꼭지점 가운데 빈 곳에 휠 버튼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중심점 꼭지점 가운데 휠 버튼 자, 세 개의 치수가 나왔는데 치수를 제어하겠습니다. 밑에 치수는 65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치수를 90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80 이 같은 형상의 회전을 누르는 단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회전 확인.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서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 내부를 비워주고 살립계를 갖게 일정한 살립계를 가질 수 있게 할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쉘을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뚫려야 되는 살 두께를 가져야 되는 부분을 선택. 그러면 치수를 몇 두께를 몇으로 하는 살 두께를 갖고 있는 몇으로 하는 쉘을 할 것인가 질문을 이쪽에서 클릭을 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저는 3T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T 그러면 안쪽에 비어 있죠. 끝부분은 날카로우니 라운드를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율은 완성이 됐으니 이제 손잡이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통과하는 단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30. 치수를 32. 이건 임의적으로 그냥 원하시는 치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야 되겠죠? 한 150으로 할게요. 150. 자, 이런 하나의 2D 계정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수입 블렌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두 개 궤적을 따라 수입하는 하나 이상의 2D 단면을 블렌더의 3D 영상을 생성합니다. 자, 제가 지금 2D 궤적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궤적의 중간 지점에 포인트를 생성하고 그 포인트에 데이터를 만들어 하나의 궤적을 2D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 부분에 라인과 데이터를 통과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시 이 끝라인을 통과하는 데이터를 연결을 합니다. 하나,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궤적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잡고 번호로 13파이 되는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2에서 블렌더를 하려면 꼭 시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운데 사각형을 4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원에서 포인트를 4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리콜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네 포인트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스케치를 빠져나오고 데이터를 다시 키고 스케치 아까 이 궤적 스케치 궤적의 가운데 포인트를 생성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지금 여기다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선 먼저 이 노란선에 천조를 그리고 중심선을 그립니다. 사각형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에 20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스케치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2개 이상의 단면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니 마지막 3번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3조 그죠? 이렇게 찍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3조가 선택이 됩니다. 1,
아까는 13파이로 진행, 지금 14파이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 분할 하나 확인 나오시면 세 개, 하나의 궤적을 따라가는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의 단면이 생성됐습니다. 자, 수입 블렌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블렌드 궤적을 선택을 하고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궤적을 따라가는 단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단면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단면 화살표가 반대방향이니까 주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삽입 삽입을 해서 두 번째 방향 지금 화살 그 단면이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제가 드래그를 해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되면 화살표를 진행을 반대로 바꾸고 드래그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한 개의 궤적을 따라가는 하나, 둘, 세 개의 단면으로 이루어진 길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 부분은 지금 단면이 각도가 각도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스케치 그다음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손잡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손잡이는 완료가 됐습니다. 바디부 완료가 됐고 자, 바디부에 블렌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헬리콜 수입 헬리콜 수입을 진행 하겠습니다. 아이콘 수입에 헬리콜 프론트 솔리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솔리드 서피스 참조로 헬리콜 수입 프로파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파일은 파트 2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볼브와 동일한 방향으로 기준 선택점을 잡을 자, 화면에서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론트를 선택 후 스케치 자, 리볼브와 동일하게 제가 360도 회전할 방향의 중심선을 선택을 합니다. 참조를 끝라인으로 잡고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위로 화살표가 보이시죠? 밑에서부터 위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치수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영상으로 스케치를 할 것이냐. 스케치가 되면 이 영상의 그 부분에
네. 저는 1 정도 되는 1.5 정도 되게 하고 3 정도 되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준비 라인 맞췄네요. 바디가 완료가 됐으니 이제 커버를 올리도록 프론트 마찬가지로 중심선. 중심선을 360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넣어보겠습니다. 75로 진행을 하고 여기를 공이 생성됐으면 그 공의 본인 부분에 다시 스케치 도구들을 이용해서 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내기. 파트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밀어내기로 2원과 2원. 그리고 중심점을 선택해서 2원과 2원의 모양으로
선택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2파이로 연결하는 높이의 반경은 4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 이 정도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하고 라운드로 끝점 그리고 풀 라운드 다시 세트 추가 끝점 풀 라운드 진행을 하고 엣지 부분을 라운드로 처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 본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빨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대가 들어가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완과 동기원이 18가 되는 부분에 구멍을 뚫고 위 방향이 아닌 아래 방향으로 재료 제거를 해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1로 연결해서 라운드까지 진행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빨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대를 활성화시키고 빨대를 130으로 라운드로 자, 이번에 사용할 옵션은 파트2에서 배웠던 수입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궤적을 선택하고 그 궤적을 따라가는 2D 단면을 선택합니다. 이 궤적을 따라가는 지금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닌 아래에 있는 위치로 변경해서 이 포인트를 따라가는 이 궤적을 따라가는 2D를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빨대가 들어가는 구멍보다 작게 하나, 관통. 점이 정도로 좁고 빨대의 살짝기를 3.5 정도로 만들어 놓도록 빨대 두 개 정도 따라 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빨대 부분 끝 부분이 가로기 때문에 라운드 처리를 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볼, 갈, 완료하고 공동, 어글로 모양. 때도 나를 바꿔보도록 이렇게 해서 파트 3에는 파트 2에 배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4에서는 또 다른 아이콘들을 설명과 3D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